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시다가 세종시에 쭉 거주하시면서 세종시장과 좀 친하면 계획관리지역을 아파트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계획관리지역일 때는 아파트 개발할 수 없습니다. 뭐 할 때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일 때만. 그래서 그냥 계획관리지역인데 단순히 땅만 가지고 계신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5년, 10년 동안 작업하면서 아파트 한번 개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 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공부에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 닦아놓으실 때까지는 좀 힘들게 중개업 하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인맥 확보하시고 유능하다는 이야기 듣고 그리고 시청과 또 연계되는 게 좀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개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그걸 하기 위해 시행 일만 한 10년, 20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시행하는 분이 10여 분 계시는데 항상 전화 연락 가끔 옵니다. 와서 밥 좀 사달라고 하면 제가 한 명만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행사 팀이 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으면 10명 다 데려놓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개발하면 100억, 200억 버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야기하면서 밥값은 제가 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보면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 원래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레벨이 저랑 레벨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시행일에 한 몇십 년을 따라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번 성공하게 되면 그때는 좀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크게 꿈을 그려놓고 중개하시는 것도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첫 번째 우리 약속하신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란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 뒤에는 항상 일부란 말이 나왔을 때만 맞는 지문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법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대상과 절차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는 누가 했습니까? TV에 보셨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국장 하다가 TV나 또 신문에서 보면 참 반갑지 않습니까? 예, 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누구까지? 시장 군수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 두 가지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권자였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있어서는 결정권자가 시장 군수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천천히 잡아내셔야 됩니다. 하여튼 첫 시간에는 항상 문화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많이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복습하라는 이야기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대신 첫 시간 들으셨다고 하면 11월 달에 행정청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 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들어오셔야만 그래도 좀 따라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 항상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를 뭐라 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곳은 그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거나 용도 지구가 개발 진흥 지구인 때만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비도시 지역이랄지라도 어느 정도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되죠. 비도시 지역 중에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은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라고 하면 개발진흥지구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도시지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봐주십니다. 제2절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차시였죠.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권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이들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부, 일부란 말을 잠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2번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종시는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서부생활권과 남부생활권, 동부생활권, 중부생활권, 북부생활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하고 있는 곳은 이 건설지역만이죠. 세종시 전부이다, 일부이다. 일부입니다. 세종시 일부인 도시개발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이 세종시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이고요. 얘는 일부이기 때문에 저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 세종시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해 주실 것은 일부란 말 앞에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말 보게 되면 그건 맞지만 도시개발 구역이나 정비구역 이 말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전부 또는 일부 나오더라도 상관없죠. 도시개발구역은 세종시 전부이다, 일부이다. 도시개발구역 자체가 세종시 일부이거든요. 그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지정하거나 이곳의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지역에 우리 육생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생활권은 각각 한 방에 개발해놓은 곳입니까? 따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했겠습니까? 따로 지정해서 1생활권, 2생활권 생긴 거 아닌가요? 저도 작년에 처음 세종 내려와가지고 뭐 1생활권, 2생활권 있다는 걸 보고 처음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도 세종시 건설지역도 도시개발구역인데 이 도시개발구역 자체가 세종시 일부이죠. 그 도시개발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대신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보면 좀 만만해집니다. 세 바퀴 돌고 다시 보면 더 만만해집니다. 대신 그 한 바퀴 도는 게 참 힘듭니다. 한 바퀴 도는 게 힘듭니다, 이게.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정비구역. 이 정비구역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합니다.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개발 목적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라는 말 찾으셨죠. 이 택지개발지구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개발 용도입니다. 그게 되셨다고 하면 이제 1번을 봐주십니다. 지정된 용도지구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취계특보, 경보고, 방방이란 말로 대신했는데 총 몇 개? 9개.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용도지구는 그 종류 관계없이 죄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의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때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비도시역에는 어디만? 개발진흥지구. 도시역에는? 모든 용도지구. 9개면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태계보호지구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 생태계보호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생태계보호지구는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곳으로서 탐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 탐방객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탐방시설 따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데크시설을 좀 갖춰놓게 된다고 하면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고 야생동식물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목적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만? 도시지정만. 만약 비도시역에 생태계 보호지구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비도시역은 어디만? 개발지능지구만. 이해되신 겁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넘어가야지. 117페이지 보시게 되면 옆에 페이지입니다. 8번 찾으셨죠? 8번 보시니, 8번 보시니 개발자연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용도구역 중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빠져있죠? 그게 해제되는 구역, 해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공원에서 공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해제되는 구역.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공원은 기반시설입니다. 공원인 기반시설이 해제되게 되면 그곳에 개발사업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그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녹지지역 추천했습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그래서 주거지역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러한 곳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녹지지역 자체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때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9번, 10번, 11, 12는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찾으셨죠. 얘를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아, 별표 3개 해놓습니다. 별표 3개라 해서 진짜 별표 3개 하시는 거 아니죠. 별표 하나하고 3. 별표 100개면 100개 하실 겁니까? 아, 그러셨습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100개 하라고 해서 100개 하시면 그건 진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2번 보시면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국토교통연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1번 보시게 되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그래서 정비구역부터 10년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30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 보시니 시가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조정구역부터 해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금 118페이지 2번 관련된 박스 찾으셨죠? 그리고 2번 녹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녹지지역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존에 해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정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저 존에 해당되는 개념이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3개 있습니다. 이번 1, 2월 과정에는 우리가 2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실 내용으로 잠자고 나면 땅이 조금씩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연안 침식 지역입니다. 저 연안 침식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방제 지구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전부 사라져버리게 되면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방금 오셨던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관련되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7, 8월 달 정도 되게 되면 그때는 정택 10년이란 말과 시공록 30만이란 말이 한 7월, 8월달 공부할 때는 쉽게 입에서 나오시게 될 겁니다.
정택 10년, 시공 30만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게 20% 이상이라는 말 보게 되면 20% 이상이라는 말 보게 되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우리 세종시가 여기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인구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기반설 부담구역의 필수적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세 개 빼고 지역, 지구, 구역, 장소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하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세 개 빼고 갑자기 존에 관한 개념을 지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틀린 정답으로 나왔던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존에 관한 개념을 지정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 그거 잡으시는 게 공법에서는 문제 푸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 연안 지역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좀 아니시겠지만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개발 사업 하면서 학력 세탁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학력 세탁을 끝마치야만 지방에서 뭐 도의원이라도 시의원이라도 한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이 찾는 곳이 건국대 부동산학과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평상시에 하셨던 일이 기획 부동산 일이시다 보니 입학 기념으로 대학 교수님을 상대로 저 연안 지역이나 또는 맹지에 해당되는 절벽을 호텔 만들 수 있는 좋은 부지라고 해서 싸게 처분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때 기획 부동산에 보이스피싱하는 분들이 잘못 전하셨다가 저 연안 지역의 땅을 아주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따지게 되면 단연 1등이 기획 부동산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획 부동산을 안 만나시는 게 인생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획 부동산 말만 믿고 시세가 얼마다, 얼마니까 좀 싸게 해준다. 그 이야기 믿지 마시고요. 항상 토지 대장을 열람하시게 되면 그 토지 대장에는 공시 지가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건물이라고 하면 공시 가격이라는 게 꼭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 열람하시면서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판단하시는 게 요령이십니다.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획 부동산 만나지 말자. 아주 좋은 이야기 드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안 침수지역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 필수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택 10년 시공 30만 필수항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필수항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정택 10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봐주십니다. 여기 정택 10년과 관련되어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하고 아파트 만들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것을 택지개발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정비사업하는 곳을 뭘 한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사업하는 곳을 뭘 한다? 택지개발지구. 이 두 곳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 10년 지나면, 10년 경과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설지역이라고 하면 바로 택지개발사업 일환으로 개발된 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인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곳이거든요. 이곳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강산이 한번 바뀌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계층이 명확하게 구분되게 됩니다. 아마 10년쯤 지나게 되면 지금 우리 2008년도에 세종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층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층이라고 하면 자녀분들을 두게 되는데 일반적인 기반시설로 최초에는
확보했지만 학생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교육 관련 시설들을 좀 더 많이 확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권이라고 하면 아파트 분양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 아니면 구입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노인 계층이 강남권에 거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볼 수 있는 노인 복지시설보다 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이 정비사업과 택시발 사업에 있어서는 정주하는 계층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과 공원구역이 각각 해제되고 그 단위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그 단위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기본적인 공식에 따르게 되면 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기 위해서는 그 토지 면적이 최소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한 평이 3.3 제곱미터일 때 이것 10만 평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만 명 살기 위해서는 땅이 얼마 필요하다? 30만 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종전에 시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이곳에는 기반설 충분하다, 부족하다? 아예 없습니다. 공원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면 기반설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도로, 전기, 수도, 다양한 기반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얘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년 동안 사귄 친구 이름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택입니다. 정택이는 몇 년 사귀었다? 10년. 그리고 시공록 보게 되면 얼마다? 30만. 그래서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필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예외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원칙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개발진흥지구이지만 도시역에서는 가리지 않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특이한 형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자주 시험에 거론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도시지역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 찾으셨죠? 여기는 목차만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1번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말 확인되십니까? 뭐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 그냥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말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개발진흥지구가 비도시역의 대표적인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번입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 안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그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비도시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각각 지정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역 앞에 있는 게 목적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임의사항이다, 필수사항이다. 예, 계획은 필수사항.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 구역 지정하게 되면 구역 지정하게 되면 저 계획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게 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했는데 저 개발 계획이 10년, 20년에 나오게 20년 뒤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개발 제대로 못 하는 것이죠.
구역증하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계획이 결정 고시돼야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세종시장님이랑 좀 친하신 분 안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꼭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던 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구역 결정 고시되게 되면 몇 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내용과 규제 완화에 관한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9회 때는 완화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 완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최근 5년 사이에 충분한 문제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완화는 제가 3월 달에 정리해드리고 작년에 시험에 냈으면 이 지구 단위 계획 파트에서 시험 문제 하나 나오거든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면 이것 뺀 다른 부분에서 시험에 내게 되는 겁니다.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위주로 이번 시간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1번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역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다음 각호 사항 중에 3, 5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3번 보시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의 배치 규모 가로 해놓습니다. 3번 바로 밑에 있는 기역과 니은은 눈에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만 줄치고 가로하라 말씀드렸지 뭐 기역, 니은 있다고 해서 불안 이야기 절대 안 드렸습니다. 안 보인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건축물부터 용적률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에 높이 추정했습니다.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 그래서 3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3번, 5번은 임의사항이다, 필수사항이다. 필수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내용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 중입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될 사항으로서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안들을 정하며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축물과 관련된 행위 제한으로서 건축 제한, 저 건축 제한과 같은 말이 용도 제한입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이러한 사항들을 지구 단위 계획 내용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칭하면 무엇이다? 행위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게 되는데 그 제한 방식에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를 함께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행을 위한 법률이라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집행하고자 한다면 뭐부터 수립해라? 계획부터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행을 개발, 정비, 보전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왕복 2차선 도로에 그리고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단수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공장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 하거든요. 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개발사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는 곳이 만약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이곳에는 충분한 기반시설이 있다 없다? 없다고 유지해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없다.
그곳에 뭐 천세대, 만세대, 이번에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6만 6천 세대를 왕숙지구에 개발해 놓는다고 하는데 그 왕숙지구는 사실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에 6만 6천 세대가 살게 된다고 하면 학교나 병원이나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뭔가 다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건설 지역의 경우에도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시설, 그걸 뭐라 한다? 기반시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저 개발 정비 보전하고자 할 때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환경이건 교통환경이건 의료환경이건 충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포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목포에 유달산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사업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아시는 나머지는 다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발 사업 좋다 할지라도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개발 사업하게 되면 무엇을 고려한다? 기환경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기환경이 국토계획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 하더라도 충분한 기반설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반설에 대한 배치. 우리 세종시에도 종합병원 들어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10년 동안은 만들지 않았지만 지금 충남대에서 종합병원 만들고 있는데 그 이후 다른 거 없습니다. 인구가 지금 30만 돌파하고 있거든요. 세종 전체라고 하면 한 35만 됐을 텐데 건설 지역에 종합병원 이용할 인구가 30만 이상은 되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서구나 어디 구 하나 인구는 되니까 이제 종합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 50만 사용할 병원인지 30만 사용할 병원인지 규모 정해야 되죠. 대신 우리 세종시에 호수공원은 지나치게 넓지 않는가요? 아, 안 넓은가요? 아,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대한민국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요. 모르는 척 했다고 하면 그게 규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조천 같은 구시가지 지나다니다 보면 이 삼거리에 한 100억 들여 큰 건물 만들어놨는데 이곳에 각각 1층을 금융업소로 이용 중입니다. 그리고 1번 건물 주변에는 다른 이웃 대지 소유자가 큰 돈을 들여 현대지 건물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2번 건물 주변에는 1층짜리 순대와 떡볶이 파는 순대 리아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를 직접 잡아가지고 보신탕 해주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하면 성남 같은 경우는 모란시장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좀 악취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통닭집이 있는데 그 통닭집 이름이 고수닭이라고 하는 통닭집이 있습니다. 아, 지방 가면 진짜 이런 닭집 있습니다. 내가 금융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1번 찾아간다, 2번 찾아간다. 아, 1번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번 건물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돈 들였는데 장사 안 되는 게 자기 탓보다는 이웃 탓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1층짜리 건물이 아닌 10층짜리 건물 만들으라고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공법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은 모두 집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이곳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달라 제안하고 이반 제안이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곳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건설 지역도 상가주택이 만들어지는 단지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에 조성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 빈 땅으로 놀리는 곳이 있죠. 그곳에 건물 높이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곳에 건물 최소 높이를 50m로 정해놨다고 하면 보통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가 한 층이거든요.
50m는 너무 지나치고 그냥 40m로 하겠습니다. 최저 안도를 40m로 정해놨다면 10층짜리 건물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면 이분은 그 땅을 그냥 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상가주택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빈 땅에 주차장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물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건물 만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어떤 건물 건축할 것인지 종류가 다 정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중심 상업지역에는 가장 다양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이곳에 1층짜리 단독주택 건축하는 분도 계십니다. 대신 중심 상업지역에 1층짜리 단독주택 건축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법원 갔다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피성령 후견인 선고나 피한정 후견인 선고가 필요한 분입니다. 대신 이 여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종류 중에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중에 하나만 건축하라고 강제할 수 있거든요. 건축 제한,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용적률,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높이마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결국 1층짜리 건물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아마 고층 건물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1층일 때 딱 한 명이 사용하던 건물이었는데 10층짜리 건물로 바뀌게 된다면 그 땅에는 10명 사용할 수 있죠. 토지용을 합리화시킨 것이죠. 그 토지용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합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삥 뜯거나 삥 뜯겨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웃 개인이 강제한 것이죠. 불법이다, 적법이다. 불법입니다. 아, 개인은 개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삥 뜰 수 없지만 국가는 가능하죠. 아, 세금 잘 거둬가는 것 같은데요. 괜한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 사항이 몇 개 있다? 1. 기반시설. 2. 건축자. 3. 건폐율. 4. 용적률. 5. 높이자. 총 몇 개? 5개. 그러면 이게 오지 쓴다 문제 만들어지죠. 5개인데 나는 3번하고 5번 딱 2개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마음 상하는 겁니다. 2개가 아니라 총 5개입니다. 2개라 하시면 진짜 마음 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7번입니다.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우리 국토계획법을 만든 주된 목표는 무엇이다? 기환경입니다. 기반설은 필수사항이지만 환경경관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120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체크하시고 국토계획법이 추구하는 2년 목표는 무엇이다? 기환경인데 기반설은 필수사항이라고 하면 환경은 임의사항이라는 것 이제 점점 더 잘 이해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건축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배치부터 건축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배형색건이라 할 겁니다. 배형색건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러면 배치입니다. 나중 우리가 이 건설지역의 땅을 건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땅을 거래하는 것 중개하시게 되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보셔야 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건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그래서 만약 도로를 따라 한 필지의 대지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4m 물역 건물 배치해라. 2m 물역 배치하라.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나는 이건 무시하고 도로변에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게 배치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시가지 가보게 되면 건물이 도로변에 딱 붙여 건물이 건축된 거 보신 적 있죠? 근데 우리 건설지역의 경우에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경계석 박혀 있는 거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 나중에 다시 한번 할 이야기지만 그냥 잠깐 봐주십시오. 현재 도로는 차도와 보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도 바로 접한 곳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인데 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와 인도 사이에 길게 경계석 박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나가시면 다 보일 겁니다. 그동안 관심 없어서 안 보셨지만 나가면 다 보이실 겁니다. 여기까지를 도로라 합니다. 여기까지 도로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경계선 넘어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인데 우리 건설 지역은 구시가지와 달리 이 도로 경계로부터 2m나 4m 띄운 곳에 건물 배치해놨거든요. 그게 뭐다? 배치. 어렵지만 좀 따라만 와주십시오. 어렵지만 따라만 와주십시오. 그리고 형태입니다. 저 형태는 만약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린다고 하면 우리 건물이 아이스콘처럼만 생기게 되면 따로 홍보할 필요 없죠. 그리고 가끔 방송국에서 저렇게 이상한 건물이 있다면서 한번 촬영만 해주면 줄 서지 않겠습니까? 그 형태입니다. 그리고 색채. 우리 건설 지역에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 외벽 도장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칠. 지금까지 바뀐 것 있다 없다. 똑같습니다. 대신 이 색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색채는 필수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선은 모든 대지는 도로에 직접 접해 있는데 그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저 배형 세건은 필수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필수항은 총 몇 개? 5개. 기반 시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총 5개인데 하나 빼버리고 틀린 것 집어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환경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환경은 임의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배형 3건으로 시작하게 되면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기준하면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양가 1번은 필요 없으시고 이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며 기준은 장관이 결정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는 뭐라고 작게 했겠습니까? 보지 말라고 작게 했겠습니까? 보지 말라고. 가끔 잠이 안 오실 때 꼭 수면제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수면제보다 예를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5분 안 돼서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 규정 완화만 동원해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무엇입니까? 내용과 완화. 다만 이 완화에 관한 사항을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일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달에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해주실 게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4번 찾았습니까? 첫 번째 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시료 찾았습니까? 그리고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3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날 추정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 1년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뭐 하기 위해 지정하는 장소이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기 위한 장소가 구역이었죠. 구역 지정하면 몇 년? 3년 내 계획 결정 고시돼야 되고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무엇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 구역이 먼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효력은 상실한다. 실효 되시겠습니까? 다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왜 구역을 지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역 지정하는 겁니다. 제가 동그라미 해가지고 안 보이시나 봅니다. 다시
이걸 빨리 하셔야만 집에 가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역 지정하는 겁니다. 구역이 먼저 지정되겠습니까? 계획이 먼저 수립되겠습니까? 구역이 먼저입니다. 예, 구역이 먼저이고 구역 지정되게 되면 몇 년? 3년 내에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계획 수립되지 않냐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는 겁니다. 그걸 해주시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사업 미시행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시료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주민 위반 제한하는 것에 한정한다. 주민 위반 제한은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지부터 5년 이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착수 동그라놓습니다. 5년 되는 다음 날, 5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날 추천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 잃는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만드는 것. 아파트 만들기 위해 구역 지정했다고 하면 저 구역 지정하고 몇 년? 3년 내 계획 수립돼야 되거든요. 저 계획 수립은 개발 계획입니다. 그 개발 계획에 따라 뭐 해야 된다? 공사 착수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안 하면 5년 이내 하지 않는다고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무엇이 실효되는 겁니까? 계획이 되신 겁니다. 아니 구역 지정하면 그 다음에 뭐 한다? 계획 수립하고 계획 수립하면 뭐 한다? 착수해야 된다. 예, 잘하신 건데요. 예, 두 개 질문 보려고 3년과 5년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것만 잠깐 보고 끝내시면 됩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상 효력상실은 딱 네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이미 두 개는 오늘 보셨습니다. 시가조정구역 기억나십니까? 용도구역인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유보기간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때는 몇 년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유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이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몇 년 이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지돼야 되는데 결정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지되게 되면 공사 착수해야 되죠.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때는 5년. 5년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개 공부한 겁니다. 예와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실 것이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되게 되면 2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돼야 됩니다. 20년에 사업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할 이야기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이 있습니다. 이 기반설 부담 구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1년 내에 수립하지 아니하면 기반설 부담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총 몇 군데 나온다? 이거 저 지구 단위에 묶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오지 쓴다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다섯 개 중에 오늘 이번 시간에 두 개 보셨습니다. 그러면 되시는 것 같은데. 지구단위 계획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문화적 충격이 심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28페이지 도시군 계획서를 해나가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